오디오 드라마 오김소총 성이 육씨? 그럼 귀하의 성씨는 그 반인 삼씨네요. 옛날에 한 시골 사람이 서울길이 초행이라 이웃사람이 그에게 일러 말하기를, 자네가 서울이 초행이니 알지 못하는 것이 많을 건데, 서울 사람은 속임이 많아서 반드시 시골 사람을 속여먹고자 하니까 자네는 모름지기 그런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 흥정할 때 그 서울 사람은 값을 두 배로 높게 부르니까, 가령 서울 사람이 열량을 부르면 자네는 단량을 부르고 이전을 부르면 일전으로 그것을 불러서 계속 딱 절반으로, 딱 절반으로 고집스럽게 값을 말하면 반드시 반값을 살 수 있으니 이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네. 그렇게 되면 자네가 도리어 서울 사람을 속이게 되어서 바야흐로 자네가 아닌 서울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셈이 된다네. 아이고, 그만 좀 잉잉거려. 그래서 시골 사람이 굳게 이 말을 기억하고 서울로 올라가니 과연 흥정할 때 절반으로 값을 깎아 모두 팔았다. 아니 뭐야, 지가 팔 물건을 절반으로 깎아 팔아? 환장하겠네. 시골 사람이 이렇게 되자 이웃 사람의 말을 더욱 굳게 믿었고 이제는 서울 사람에 대해 자신이 붙었다. 그러다 마침 서울 사람과 인사를 하게 되어 묻기를, 그 귀하의 성씨는 무엇이라 하오? 예, 나는 뭐 사람들이 육서방이라고 부르웨다. 그러니까 육씨요. 육씨? 그랬습니까? 그럼 귀하의 성씨는 삼씨라군요. 뭐요? 삼씨요? 그럼 나이가 몇이요? 48이요. 하니까 시골 사람이 이를 생각하고 말하기를, 48이면 그러니까 그 반이니까 21살. 그럼 24살인데 야, 모든 것이 과연 노련하고 성숙하구려. 이 얼굴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24? 그런데 식구는 몇이요? 5살이요. 하니 시골 사람이 괴이하고 의심하며 말하기를, 하하, 필시 두 사람 반인데 사람이 어찌 반이 있단 말이요? 서울에는 기이한 일도 많구려. 뭐야? 총국물 뚝뚝 떨어지는 미친놈이네. 이런 미친놈. 서울 사람이 이런 말을 듣자 미친 사람이라 의심해 다시는 말을 하지 않고 피해서 가니 시골 사람도 역시 그를 괴이하게 여겼다. 하루는 또 서울 장안에 아는 사람의 집을 찾아가자 주인이 반갑게 맞으면서 곧 묻기를, 저번에 자수셨소? 아직이면 마땅히 밥을 차리겠으니 더불어 나와 함께 먹는 것이 어떠신지 모르겠소. 하니 시골 사람이 아직 밥을 먹지 않았으나, 아까 먹었소. 아이, 그래요? 에이 여보, 손님 식사하셨다네. 답하지 마소. 내가 먹지 않고 먹었다고 말했더니 저 사람은 이미 내가 먹은 것으로 알고 밥을 주지 않으니 서울 사람이 나한테 속았네 그리야. 이 시골 사람 시골로 돌아와 이웃 사람에게 물건 값을 반으로 깎은 일과 서울 사람이 자신에게 속은 이야기를 이야기하니 들은 사람들이 크게 껄껄 웃더라. 에이아이가 아닌 사람이 직접 연기한 예비 성우들의 치열한 연기 대결 오디오 드라마 보이스메터 당막극장 고급 소총편 성이 육씨? 그럼 귀하의 성씨는 그 반인 삼씨네요. 사람이 연기하구나 라고 느껴지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꼭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송승준이었습니다. 안녕.